이번 영상에서는 리얼한 느낌의 골드 문자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작업을 위해 골드 그라디언트 맵이 필요하며 다운로드 가능한 주소는 설명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적절한 배경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해줍니다. 문구를 작성해주고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 배치해줍니다. 문자 색상을 그레이 컬러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 줍니다. 베벨 앤 인바스를 선택해 줍니다. 베벨 앤 인바스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인너 섀도우를 선택해 줍니다. 인너 섀도우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G를 이용해 문자 레이어를 그룹 폴더 내에 넣어 줍니다. 그룹 폴더 내에 꼭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 줍니다. 영상과 같이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해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 적용해 줍니다. 레이어 합성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해 줍니다. 오퍼시티 값을 60%로 설정해 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그라디언트 맵을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영역을 클릭 줍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패널 창이 열리면 다운받아 설치한 골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 문자 연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리얼한 느낌의 골드 문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골드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시면 어려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